집회를 하는 이유는 전체 국제 간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.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일본이 자꾸 원전 오염수를 자료를 속이고 있습니다. 이건 100번을 봐도 1000번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속이고 있습니다. 앞으로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는 이 해양 오염, 또 앞으로 국제적으로 다른 예가 있을 경우 같은 행위를 하는데 명분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, 인근 주변 국가와 함께 같이 공유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다음에 해양 방류를 하든지 육상에다가 가둬놓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라도 인류의 재앙이 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.